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는 사실상 거의 움직임이 없었지만요, 강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예, 비트코인의 가격 계속해서 고공행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관련주들 흐름 어떨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비트코인을 또 주제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비트코인 네. 의 가격이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9,4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아,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네. 단기적으로 또 차익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현물 ETF 승인이 됐을 때도 올라가다 한번 차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적인 좀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가 일단 저의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전거래일까지만 보더라도 이게 9천만 원대 델락말랑하고 이제 돌파를 막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7%가 또 올라서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미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현재 가격에서 7%지 바닥권에서 사신 분들이나 이제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이 7%가 7%가 아니거든요. 거의 상한가 난 것처럼 이제 복리로 붙으니까 그죠.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7%가 어제나 뭐 그제 사신 분들에게만 7%지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7%가 아니다. 정말 엄청난 자산의 지금 축적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증시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 테슬라가 일부 조정이 나오면서 좀 힘든 모습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증시가 또 버블인가 고점인가라는 이런 좀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대체 투자처에서 어마어마한 거래량과 상승률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우리가 이 코인 시장을 또 기반으로 해서 네. 또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들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고 또 이제 코인을 그 투자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만 잘 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주요 요인 같은 경우 두 가지죠. 이제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 된 거, 그리고 이제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거, 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작년에 아마 좀 지겹도록 많이 맞아요. 들으셨을 텐데, 결과적으로 ETF 승인된 다음부터는 정말 기관의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네, 가면서 네. 이제 코인을 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잠겨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통되는 물량, 뭐 물론 적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총 발행량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잠겨있는 물량에다가 신규롭게 이제 사주는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은 아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막 방방방방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패시브 자금이 지금 들어서 이제 끝날 것이냐? 그건 또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막 시작을 한 단계고 이제 뭐 곧 있으면 뭐 이제 5월 달에 아마 이더리움 ETF도 될 텐데 그런 이제 시장들이 열리면 열릴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할 때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더 세냐? 비트코인은 주체를 모르잖아요. 이더리움은 주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량도 변화가 될 수 있고 이 비트코인 코인이라는 그런 취지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막강할 수밖에 없는 공급량도 제한되어 있고 주체도 없기 때문에 뭔가 탈정부화를 했을 때 대처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정말 명확한 그 사람이 있고 주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다른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특색까지 좀 다시 곁들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감기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발행량이 총 발행량이 벌써 한 90%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남은 양이 얼마 있지도 않고 이제 이런 코인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원래 한 사이클이 지나면
뭐 이제 10개, 뭐 20개 이렇게 됐었던 것들이 지금 이제 3.15개까지 줄었거든요. 4년마다 반 개씩 줄어드는, 그러니까 두 배씩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생산량이 두 배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수요단은 계속적으로 들어올 거고, 뭐 포모 현상에다가 지금 뭐 이 비트코인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미국에 상장된 이제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아니면 그 비트코인 선물을 추정하는 뭐 비토라든지 뭐 이런 쪽도 주가가 정말 보시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이제 한 트리거가 되는 건 앞서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더리움에 대한 ETF 승인인데, 이더리움까지 ETF 승인이 된다면 저는 이제 다른 조금 좀, 물론 이제 국제권 코인은 두 개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 쪽에서도 분명 뭐 ETF나 뭔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가상 자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그죠.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제 이더리움 쪽이 굉장히 강하지만 뭐 전거래를 보시면 위메이드 그룹주가 또 올랐잖아요. 근데 위메이드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위믹스라는 코인 가격도 한 2,000원대였네요. 거기서 4,000원대까지 확 뛰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활황이 되면은 나머지 NFT라든지 STO 시장까지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이전에 현물 ETF로 바탕으로 봤을 때도 한 3개월, 4개월 이 전으로 비교했을 때는 한 거래량이 40%에서 많게는 70%까지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한 흐름들로 확장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엔 돈이 뻗어나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코인 시장 쉽게 죽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감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네. 4월이던가요? 네. 일단은 뭐 이제 4월 26일 저녁부터 아마 좀 시작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4월 말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년 주기로 이제 생산량을 줄이기로 약속을 하고 시작된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월부터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럼 결국에는 공급량이 가뜩이나 제한이 되어 있는데 새롭게 신규 창출되는 게 상당히 줄어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약간 공급대란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리튬 가격도 사실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확 주니까 가격이 확 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정도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 절반이 뚝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었던 공급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단에서는 조금 더 이제 비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총 발행량이 지금 2,100만 개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한 1,930만 개 정도가 채굴이 된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때 보시면 물론 이게 퍼센테이지가 요게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첫 번째 때 기초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200%, 300% 올라간 것도 장난이 아닌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적어도 중요한 건 두 배 이상은 올랐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래서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뭐 100%만 올라가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가 될까요? 지금 이제 9,400만 원이니까 거의 2억 선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반감기 전에 원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늘 빠지다가 네. 2, 3개월 정도는 빠지다가 반감기가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반감기 네. 전에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는 늘 시장에 선반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선반영이 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이전의 시기들을 잘 보시면 반감기를 선언하고 나서부터 바로 오르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시차가 있던, 그때까지는 이제 횡보를 한다거나 좀 네.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거기다 이제 다른 이슈들이 붙어주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슝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반감기가 어쨌든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수요단에서 뭔가 이슈가 되는 뭔가의 트리거만 발생이 되더라도 굉장히 가격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 ETF에서 뭘 해야 되죠? 계속적으로 사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고정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생산량이 주니까 이번 반감기가 더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가격 상승이 과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따라 타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번 반감기는 상당히 좀 다른 또 국면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ETF라는 그 정말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고정적으로 패시브로 들어가는 자금이라서 우리가 이제 뭐 좀 투심이 살짝 꺾인다거나 그렇다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패시브 폐낙계라고 해서 그런 수급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흐름이 코인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뭐 에코프로 머티 처음부터 이렇게 뭐 다섯 배, 6배 갈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수급이 받쳐주기 시작을 하면은 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 갈수록 희소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뒤늦게라도 사볼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물량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좀 기간은 길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월 달 말에 이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일부 차익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좀 시나리오를 세우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감기 이후에 좀 조정 구간에서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뭐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생각하시고 네. 좀 긴 사이클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반감기까지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하고 싶으시지 않으신 분들은 좀 짧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난 코인이 앞으로도 이제 이런 반감기에 따라서 그 큰 사이클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한다면 그 긴 사이클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좀 세워놓으신다면 충분히 좀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략을 함께 세워볼까요? 전략을 네.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일단 코인을 투자하는 방식은 네. 뭐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현물 ETF 투자가 안 되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 자체에 직투를 하는 그렇죠. 방법이 있죠. 네. 그게 아마 가장 빠를 겁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수익률을 크게 노릴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제 ETF나 이제 이런 코인베이스 등을 좀 활용을 하는 건데 코인베이스를 추종하는 ETF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비트코인 뭐에 대한 이제 스트래티지 ETF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좀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악개미들이 네. 많이 사고 있어서 좀 이런 ETF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비토도 있고요. 뭐 코인베이스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것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거는 좀 가장 후순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뭐 이런 전략도 가능해요. 만약에 미국장에서 ETF를 했어요. 그럼 당일에 급등을 하면 그거 매도하고 그 현금 갖다가 다시 우리나라에서 바로 때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중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거 하면 가장 끝 시간에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우선순위를 조금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또 왜 우리나라 게 후순위냐. 최근 물론 이제 3,000원대부터는 꾸준히 우상향을 해오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고점 부분에서 약간의 좀 물량 부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가에 확 튀겼다가 이제 그 다음에 좀 눌리는 현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오늘 코인베이스가 11%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아마 시초는 굉장히 강할 텐데 미리 매수를 하시지 않았으면은 신규로 따라갔을 때 굉장히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변동성을 조금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가장 후순위로 조금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비트코인 관련 주를 사는 것은 사실상 가장 마지막에 네. 선택을 해야 하는 옵션이다라고 네. 아주 솔직하게 전략을 전해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산다면은 네.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을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보고 사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좀 아마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맞아요. 그리고 위지트 네. 이렇게 세 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기술투자를 조금 그래도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아니겠죠? 오늘 아마 시가에 좀 급등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종가 쪽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네.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이제 반도체까지 안 좋았으면 아마 코인 시장으로 완전 싹 쏠렸을 텐데 그렇죠. 반도체가 여전히 강했기 때문에 아마 좀 한 축으로는 올라오기는 할 거여서 좀 짧게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왜 또 후순위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 직접적으로 수혜를 다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기술 투자나 뭐 한화투자증권 위지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뭐 두나무 이 회사는 두나무 업비트에 결국 8%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생된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영향력이 좀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업비트에서도 거래량이 굉장히 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의 좀 기대감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업비트 자체가 점유
점유율단에서는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좀 빠른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급등락이 굉장히 심할 수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급등이 나오면 빠른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늘 만약에 너무 성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어차피 조금 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 뭐 종가에 다시 한번 접근하신다거나 그런 투자 전략으로 하시는 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 단기적으로 뭐 9시부터 9시 반까지라든지 사실 뭐 그런 식으로 좀 짧게 뭐 이렇게 그런 거를 막 강요드리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네. 좀 그런 거에 좀 그래도 특화되어 있으시고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짧게 짧게 대응하시는 것은 뭐 언제든지 괜찮다라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짧게 트레이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가격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초에 어차피 매수를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그 종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이제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까지는 한번 또 이제 오늘은 움직임이 나타나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시가가 11,000원을 돌파해서 시작을 하면 일부 비중을 일단 축소를 해놓고 이제 상승력을 좀 쫓아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그래도 이렇게 좀 강하게 또 코인이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이제 신고가를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기술 투자도 전고점은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를 상단으로 두시고 좀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로 조금 조금씩 대응을 해보시는 거는 좀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방송하는 사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9,498만 원까지 오르면서 이제 9,50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